강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 가구 원수, 지급 금액과 접수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지급 수단에 따라 일자와 방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방문 신청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동주민센터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대신 신청을 원할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와줍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비슷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